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천에 잠시 들렸다가 장례식이 있어서 들렸다가 장항 멸치 공장에 들리고 지금은 군산 공연장, 군산 관광 거리 같아요. 그죠? 네, 그래서 군산의 특징은 일본식 건물이 많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제가 군산에서 한 3년 정도 신혼 때 살았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또 되게 너무 좋네요. 여기 군산의 모습들 찍어서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이거 보내고 사진 찍어낼 거야.